59레벨 오버로드. 아, 그 MP. 그 원래 딸려요. 스킬을 다 찍죠? 다 찍으면 MP가 딸려요. 정상이야. 정상이야. 뭘 해도 안 돼. 다만 요거 있죠? 아나킴 스폰서. 요거 6단 정도 이상. 6단 정도 이상긴 굉장히 비싼데. 최소한 7단. 6단에서 7단. 그 정도 이상이면은 옵션 달면 무기에. 그게 3업이란 말이에요. 3업까지. 요게 이제 그 지폰을 하면은, 그럼 M 부족하지 않을 정도까지. 물론 다른 세팅. 이 다른 세팅이라는 건 뭐 이런 것도 포함된 거야. 여정의 증표라든지. 그다음 M, 아, 나는 어떻게 업했냐? 어렵게 업했어요. 어렵게. 사냥이 제대로 안 됐지. 대신 스틸 에센스 스킬을 안 썼어. 왜? 사냥이 안 되니까. 그렇게 무한 사냥이. 그럼 어떻게? 라이프 드레인을 썼지. 약한 마법. 이거로, 아니 칼질 안 하고 이거로 했다니까. 이 보시면은 이 내 매크로 이거 보시면, 이게 이제 나중이야. 이게 보시면 스틸 에센스 하나 있고 라이프 드레인 라이프 드레인 라이프 드레인 돼 있지? 응? 이것도 M이 딸린단 말이야. 그러면은 이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됐을 때 내가 해준 거고.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. 이런 매크로도 있고. 그 다음에 아예 이 스틸 에센스를 빼고, 지금 내가 이거를 지웠나? 지웠나 보네. 라이프 드레인, 이거지. 이거 보시면, 이거 보이시지? 이렇게. 이렇게. 라이프 드레인 3개 놓고. 이거로 사냥. 그렇게 하면은, 어느 정도는, M 부족에서 좀, 해방돼. 나 정도 세팅 됐을 때이고. 대부분 하는 분들은 스틸 에센스 1단만 찍고 하는 분들도 있고, 쭉 전지까지, 3차 전지까지. 버프 매크로 이거 보시면은 오른쪽, 여기 오른쪽 자동화 시켜놓으면은 이렇게 버프 할 거 알아서 해요. 쭉 이렇게 버프 단축기창에 해놓고. 보이시지? 이렇게. 근데 단점이 스틸 에센스보다 정탄 소모가 몇 배가 두 배 이상 더 들어요. 당연하지. 더 치니까. 그리고 뭐야? 시간은 좀 더 들겠지. 한 마리 잡는 시간. 그죠? 대신 방수가 어차피 스틸 에센스로 두 방 나온단 말이야. 응? 그런 사냥터에서 만약에 그 지금 세팅하는 이거 라이프 드레인이 세 방 나온다 하면 한번 해볼 만해. 왜냐? 이게 크리가 터지면은 두 방에도 잡아요. 방어구는 마속 때문에 로브 입었어요.